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Mooc Free Online Content 모든 대학에서 지금 이 Mooc 강의를 올리고 한국에도 유럽도 미국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Mooc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미국의 Mooc 강의들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될까요? 과연 이 Mooc는 우리를 침공하는 침공자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선진 교육을 무상으로 주는 천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Mooc 플랫폼은 지금 전 세계 교육의 교실,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선생님들은 지금 이 특히 대학 교육의 내용이 과연 우리 한국 대학을, 대학의 정체성을, 학비와 또 학위를 가져가는 학교 교육의 구조를 흔들고 있다, 쭈남이다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학뿐만 아니라 K-12,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과목의 CANS, 대학이나 경영, 사회에 이르는 코세라, 유다시티 등으로 발전이 되고 이제는 이 Mooc 강의가 학교 커리큘럼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Mooc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에서 보는 교육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한국 교육을 흔드는 침공자로 봐야 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사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Mooc 관련된 컨텐츠들을 가진 몇 개의 새로운 회사의 출범을 쳐다보면서 그 Mooc 사업의 산업에 소위 무료 컨텐츠로 출발된 소위 Mooc 컨텐츠들을 가진 새로운 대기업의 회사들이 발생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 Mooc의 내용을 사업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강의를 들려드리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Mooc은 우리의 교육을 송두리째 흔드는 침공자이냐, 우리의 교육을 미국 수준 이상의 컨텐츠를 바꿔주는 천사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천사 같은 컨텐츠, MIT의 교육이 강의로 올라오고 스탠포드의 대학을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이 고마운 컨텐츠들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최대의 대학으로 군림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려와 또 우리의 전략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세라의 스펠링이 좀 틀려서 죄송합니다. 미국 단어고 미국 스펠링이다 보니까 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세라는 몇 년 전부터 EDX 혹은 각 대학에서 올리는 모든 오픈 코스웨어를 받아다 다시 정리해서 서비스를 하는 커다란 One World University 형태를 주창하며 출연했습니다. 강의를 자기들이 만드는 게 없었습니다. 다 MIT다, 스탠퍼드다, 버지니아다, 무려 한국의 대학에서도 카이스트의 5개, 일본, 중국 등에 있는 632개의 미국 대학을 포함 75개의 중국 대학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사인을 하고 다 코스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731개 대학의 코스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한 과목을 여러 군데가 가르치고 있어서
때로는 경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는 어느 교수님이 자기는 코스를 오픈하지 않겠다 하고서 칠판 교육을 주장하던 선생님이 수강생이 줄어들고 무쿠 강의를 올린 교실에 오히려 선생님 강의를 들으려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못 알아들어도 저기 MOOC 강의를 올려놓은 컨텐츠가 있으니까 다시 보면 된다 하는 학생들이 존재한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강의들은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보다 못하다, 비디오를 보는 것이 그래도 수업을 들어가게 한다라는 가정하에 사실은 많은 것이 존재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강의의 방식, 또 때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강의실에서 멋진 음악을 틀어가면서 학생들에게 가끔씩은 릴렉세이션을 줄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서 강의가 된다면 이 강의는 강의실용 강의 장치이다. 강의를 하기 위한 장치지 강의실을 보여주기 위한 MOOC 강의와 다른 차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MOOC 강의를 한다면 더욱 대학과 학교의 위기는 있을 수 있다. 강의는 이제 비디오로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미국의 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세라 이전에 시작된 유다시티라는 것은 스탠포드와 버지니아 교수가 파이톤 강의, PHP 강의들을 하면서 누구나 이 강의를 듣고 알을 수 있다라는 강의를 올리자 100만 명 이상이 그 강의를 듣게 되면서 미국의 투자가들이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의 수, 선생님의 교수님으로서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평생 받으실 급여 걱정하지 마시고 전 인류를 위해서 이 강의를 이제 한 해에 80명, 100명에게 가르치던 강의로 10년간 800명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강의를 하시면 100만 명이 듣는 거로 역사에 공헌하는 전산 교육 코스를 만들어서 유다시티라는 것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출발이 된 이 유다시티는 교육의 그 의미대로 무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기자가 찾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하니까 이 교수님 말씀이 지금 유명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저명한 기업체에서 이 과목을 듣고 우수한 학생의 자료를 전달해주면 그 사람을 뽑으면서 그 대가로 돈을 주고 후원하고 있다. 또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빨리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유다시티의 강의를 올려준다. 같이 만든다 하면서 전 세계는 유다시티에서 성적이 좋으면 좋은 데 갈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인도,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에서 학생들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학교의 크레딧보다 유다시티, 코세라의 크레딧이 의미가 있는 학생들이 생기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반면 아주 일찍부터 시작했던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칸스 아카데미는 샘 칸이라는 한 인도의 똑똑한 MIT 출신 학생이 학생은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에 그 강의를 만들면서 출발해서 이 강의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카데미를 만들기 시작한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된 코스이고, 이 코스를 쪽집게 강의처럼 잘 설명을 하는 칸 선생 강의가 유명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트가 150억 이상이 되는 15밀리언 달러를 프리로 투자해서 도네이트해서 이 천사 같은 모델은 힘을 받고 크게 되고, 혼자 하던 칸 아카데미는 지금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차세대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코스였다가 지금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는 플립드 러닝 모델의 전형적인 예제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서 우데미라는 사이트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우데미는 또 다른 형태의 사업 모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대학의 강의를 올리는 내용뿐만 아니라 누구나 강의를 올려서 파는 소위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주고 있으며 그 마켓플레이스는 교수님이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코스를 저작하는 플랫폼과 또 CDN 네트워크망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그 강의를 다른 학생들이 즉 우데미에 있는 회원들이 볼 때는 선생님과 우데미가 반반씩 50-50을 나눠 가지면서 여기에 무수한 강의가 폭발적으로 우데미가 하나도 만들지 않는 남이 만드는 강의들이 올라와서 파는 마켓플레이스를 형성하면서 지금 다양한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기타 학문들도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거기에 올린 선생님이 한 달에 만불, 이만불 코스, 과목, 수업, 튜션피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마켓이 되면서 미국의 커다란 새로운 교육 플랫폼으로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교육은 이제 그 교육 플랫폼에서 다른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우다시티는 그렇게 순수하게 무료로 듣고 회사의 도네이션을 받는 모델에서 지금은 코스 관리를 해주고 학생 지도를 하면서 돈을 받는 모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세라도 역시 처음에는 무상으로 출발된 코스가 지금은 코세라의 크레딧, 소위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사람 또 그걸 관리해주는 비로 150불, 50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강의의 학생들이 무려 10만 명, 20만 명이 되면서 이제는 코세라의 인컴 튜이션 피가 어느 대학보다도 큰 모델로 변화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이 받고 있는 튜이션 피나 비즈니스 모델에 불평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던 사람들의 디맨드를 전문적인 사람들이 코스를 관리해주면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학생들을 학교에 많이 가져와서 튜이션비를 받고 경쟁을 시켜서 가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학생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의미에서 보면 비록 100불, 200불의 강의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비영어권 국가와 영어권 국가의 교육의 차이가 이 실리콘밸리의 엄청난 예산이 이들 회사에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할 수 없는 한국의 메가스터디가 커버할 수 없는 한국의 어떠한 e-learning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미국의 강력한 사업 모델 캐피탈리즘의 파워가 들어가서 그러한 대학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 교육을 끌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이것을 위기로 봐야 되느냐 기회로 봐야 되느냐 하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저는 감히 우리는 과거 쇄국 개념을 떠나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학생들이 영어로 이해하고 영어로 들을 수 있는 Mooc 플러스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오늘 강의가 길어져서 다음에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 모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코멘트와 또 여러분의 좋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